저희 아빠는 독립운동 하셨어요. 진짜로? 어머, 독립유공자 따님이시네. 저희 아빠가 16세 때 백두산이라는 독립운동 거기 협회 그 거기에 가담하셔가지고 일본으로 그 물건 실어 나른 그 기차 그거 폭파하고 이런 일 하셨어, 독립운동. 그래서 아빠가 활동하신 2년 만에 잡히셔갖고 옥중에서 해방을 맞이하셨어요. 1년 4일 동안 옥살이를 하셨어요. 아, 이 자손 대단한 자손일세.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약간 그런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거 좀 물려받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아빠도 엄청 멋쟁이셨어요.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빠가 브루스 있잖아요. 발 위에 발 올려놓고 브루스 치는 거. 발등 위에. 발등 위에. 그리고 저희 아빠가 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때 동국대 영문과 출신이었어요. 그러니까 엄청 머리 좋으시고. 그게 이제 다 흘러내려오는 거야. 너 신고했어? 독립유공자 했어? 네. 그래서 멋지다? 이제 아빠가 독립운동 하시고 그래서 나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외교관을 시키고 싶어요. 배우를 안 시키고 배우는 말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외교관 시키려고 태권도 배우고 서예 배우고 웅변 배우고 그래서 태권도 3단이에요. 어릴 때 운동했었어요. 아니 나 아까 발 뮤지컬 한다고 할 때 발을 이렇게 올렸잖아 언니. 어, 진짜. 나 깜짝 놀랐어. 그게 뮤지컬 발을 올림이 아닌데 운동을 했구나. 운동했었어요. 그리고 그 체력의 바탕이 약간 어릴 때 운동을 한 게 되게 바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로시로라도 태권도 시켜요. 그리고 사실은 그때 가정 형편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릴 때 거의 태권도 관장님이 거의 다 키우다시피 했어요. 몰랐어. 나중에 알았는데 관장님이 회비를 안 받으셨더라고. 우리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회비가 밀리니까 관장님이 아빠가 독립운동하시고 좋은 일 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거는 충분히 나중에 알았어요. 아유, 너무 고마우시군이다.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요. 제가 관장님 찾았잖아요. 찾아가지고 집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챙겨주지 못한 그런 빈자리 같은 거를 태권도장에서 관장님한테 또 다 받았던 것 같고. 홍지민 씨의 관장님이 아니라 세 자매의 관장님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지민아! 응? 오셨어. 지민아! 어떡해. 뭐야. 아, 지민아! 관장님! 아이고! 우리 지민이 얼만 말이야? 나 알아보겠어? 아이고, 많이 컸다. 관장님. 그래! 오, 잘 지내셨어. 진짜 많이 컸네. 아, 얼굴이 똑같다. 세상에. 똑같아. 어딜 때 아파. 나 안 오신 줄 알았어요.